지난 4월 남구 삼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오늘 김 씨의 도주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4월 혈중 알코올 농도 0.151%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집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